자, 이제 필수 예제 11번이요. 어떤 시험에서 갑을 병이 합격할 확률은 각각 4분의 3, 2분의 1, 4분의 1이다. 답을 구하시오. 3명이 모두 합격할 확률. 그러면 네, 나 얘는, 못해요. 네. 각각 지금 갑, 을, 병이 있는데 얘들이 해당되는 확률이 각각 있잖아. 근데 얘들이 합격하냐 마냐는 뭐 이게 무슨 상대평가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래서 1번 3명이 모두 합격한다. 그럼 3 확률을 다 이렇게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4분의 3, 2분의 1,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서 4, 4, 16에 32분의 3인가? 이렇게 나오네. 그죠? 2번 두 명만 합격할 확률. 사실은 두 명만 합격하려면 갑, 을, 을병 그 다음에 어떻게 돼? 갑병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잖아.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는 거야. 그러면 갑 곱하기 을그 다음에 병은 어떻게 해? 떨어질 확률이 떨어지는 거. 그렇지.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. 그리고 더하기 이번에는 을병 해야 되니까 2분의 예, 갑은 4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.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. 그 다음에 갑병 이렇게 되면 4분의 3 곱하기 을은 뭐 떨어지나 똑같네요. 2분의 1 나오고 병 4분의 1.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얘네들이 두 개씩 아니, 두 명씩만 분들 경우다.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. 근데 여기서 뭐 빼먹은 게 하나 있다. 뭐가 있을까? 두 명만 합격할 확률인데 세명다 합격할 확률도 있잖아. 아니다. 여기선 서로 사건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더하면 되겠다. 그지? 그래서 요걸 다 더하시면 되겠어요. 그럼 얘 계산은 어떻게 되지? 얘는 분모는 32분의 9 더하기 1 더하기 3. 13. 이렇게 나오네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. 적어도 한 명만 합격할 확률. 전체에서 다 떨어질 확률. 예, 그러니까 전체에서 다 떨어질 확률을 하면 되겠네. 그래서 1-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되겠다. 그럼 얘는 분모가 32니까 32분의 29 이렇게 나오겠네요. 끝. 별로 어렵지 않네. 이렇게 상황을 구분해서 하시면 되겠다.